안녕하십니까. 건프라 연구소의 간담 박사 이박사입니다. 뿅! 이번 시간에는 건프라와 사진에 관해서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항상 건프라 사진을 찍을 때 가장 곤란한 점은 배경을 깔끔하게 찍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어디다 놔두고 나 깔끔하게 찍는 거야?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하는데, 그래서 출시가 된 제품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MS랩의 배경지입니다. 짜잔! MS랩에서 출시한 배경지, 과연 건담이 어떻게 예쁘게 찍힐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S랩 배경지 리뷰 지금 출발합니다. 출발! 배경지 구성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지관통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배송이 됐습니다. 여기에 뾱뾱이까지 싸서 굉장히 안전하게 배송이 된 상태고요. MS랩의 디오라마 스페이스, 마치 우주에서 찍은 배경이 되는 그런 배경지 같네요. 안에 배경지를 한번 실제로 보도록 하죠. 오늘은 총 두 가지 배경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이번에 출시된 배경지, 우주 배경지입니다. 우주네요. 우주고 약간 뭐랄까 달표면 행성 같은데 서 있는 느낌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우주 배경지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경지는 좀 깔끔하게 찍을 수 있는 그라데이션 배경지네요. 배경지 재질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굉장히 커갖고 우주 배경지. 배경지 재질 자체가 종이가 아니네요. 종이가 아니고 약간 얇은 플라스틱 같은 느낌의 배경지고요. 걸 수 있게 홈이 있습니다. 그래픽 퀄리티도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반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조금 실감나는 사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종이가 아니니까 좀 구겨지거나 훼손되거나 할 확률이 굉장히 없는 그런 플라스틱 재질이네요. 옵션 상품으로 따로 구매할 수 있게 돼 있는 벽지용 거리입니다. 요 친구가 있으면은 집에 벽에다가 배경지를 걸어놓고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같네요. 제가 사실 촬영 부스를 가지고 있는데, 촬영 부스에서 제가 뭐 조명 켜고 막 세팅하고 뭐 DSLR로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했을 때랑 굉장히 다른 느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로케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저희 집으로 가서 그냥 벽에다가 배경지 대고 건담 놓고 조명도 없이 핸드폰 카메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가정집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과연 건담 사진이 어떻게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촬영을 해보죠. 집으로 출발! 안 돼! 들어가 들어가. 큰일 나 큰일 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집이고요. 집 한쪽 벽면입니다. 한쪽 벽면이고 제가 상을 준비했어요. 벽과 상에 이렇게 배경지를 깔 계획인 거죠. 벽에 어떻게 고정을 시키는지, 핀을 이용해서 고정을 어떻게 시키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핀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언도야 좀! 벽지와 벽 사이가 살짝 비어있는 틈을 이용해서 끼워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하게 끼워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요거를 두 개를 끼고 배경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죠. 요쯤이면 되겠지. 위치를 일단 좀 잡고 끼워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벽에다가 예쁘게 일단 고정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벽에 부착을 해봤습니다. 벽에 콕 찍어갖고 딱 내리면 들어가네요. 그리고 일단 HG 등급 과 MG 등급 그리고 피규어까지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핸드폰 카메라로 조명 없이 한번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앵글을 한번 잡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요 정도만 찍어도 실제로 우주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무신 드는데, 한번 제대로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스탠드를 이용하면 약간 우주 배경만으로도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땅에 붙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우주를 날아다니는 느낌으로 촬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데이션 배경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푸르스름한 그레이 색깔에서
하얀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되는 그런 깔끔한 배경지입니다. 요거는 피규어로 한번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죠. 두 가지 배경지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좀 깔끔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그라데이션 배경지가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고, 뭔가 디오라마 같은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주 배경지가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물론 두 개 다 병행했었으면 더 좋겠죠. 폰카로만 지금 촬영을 진행했는데 테스트 삼아 캐논 미러리스 M50으로도 한번 몇 장, 몇 컷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연구소로 컴백을 했습니다. 언제 본다? 그 사이에 MS랩에서 개선판을 만드셔서 제가 엔딩을 다시 찍게 됐습니다. 홀로그램에 까만색 테두리가 생겼고, 조금 더 우주도 안에 색감과 명도를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개선판으로 물론 판매가 되겠죠? 일 열심히 하시네. 사실 디오라마라는 게 뭐 굉장히 많은 스킬과 노력과 금액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배경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물론 그 완전한 디오라마만 하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만족감 있는 사진을 건질 수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프라도 마치 우주에 있는 것처럼 연출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우주 배경지가 1탄이라고 합니다. 디오라마 배경지 1탄. 사막도 나오고 초원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아이템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다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1탄 출시 기념으로 할인 판매도 겸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협찬을 해주신 MS랩 사장님께서 무려 3개의 배경지를 우리 연구원님들께 선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참여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단 댓글에 이거 써보면 어떨 것 같아? 댓글 남겨주시면 3분 추첨해서 여러분들께 이 우주 배경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우주 배경지 전에 나온 글라데이션 배경지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고, 여러분이 본 사진의 대부분이 글라데이션 배경지 사진이었는데, 여러분들도 배경지 좀 깔끔하고 뭐 디오라마 느낌 내고 하는데 사용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프라 사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이벤트 참여 꼭 해주시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추천은 뉴타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린 또 언제 본다? 협찬해주신 MS랩 감사합니다.